일단 1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근데 둘다 비슷합니다. 공약이 뭐 점점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 전제가 중요하거든요. 전제.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도 이제 계속 제가 얘기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그 대선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많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전제가 안정시장에 있다라는 걸 이미 그냥 무의식적으로 깔고 있는 거예요. 안정시장, 변하지 않고 있는 시장. 그러면은 대선 후보가 이게 공약을 내는 거는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왜? 안정적인 거보다 약간의 발전 우상향 하는 게 조금 더 서로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상향 할수 있는 정책들을 내놓는 거죠. 근데 전제가 지금 다르다는 게 뭐냐면 시장이 다른 거죠. 시장이 안정적인 시장이 아니고 지금까지는 과열된 시장이었잖아요. 그러면 과열된 시장을 바라보는 후보들의 입장은 뭐냐? 다 안정인 거죠. 안정. 제가 그래서 정부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냐?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정부는 누구나 어떤 가치관이 됐든 다 안정을 일단 최우선 정책으로 추구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공약이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게 과열됐으니까. 과열됐으니까 이 과열된 시장을 진단하는 방법은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공통된 건 뭐냐?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면 공급이 부족하니까 안정화시키려면 공급을 일단 늘려야 된다. 이게 이제 최우선의 1번 공약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의 강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게 방법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러면 이제 수요자들에 대한 책은 어떻게 내놔야 될까? 수요를 쥐잡듯이 잡겠다 하는 거죠. 그죠. 예, 이런 부분이 있고, 공급만 많이 하면 수요는 풀어줘도 괜찮다. 이런 이제 강론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죠. 처음에는 굉장히 이렇게 각이 세워져 있었는데, 네. 지금은 점점 이렇게 닮아가는 공급도 아, 예.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하겠다. 뭐 어떻게 정책적으로 참, 어떻게 보면 이제, 정책적으로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이제 구별 요인이 없어지는 느낌.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되면 집값 반토막 날 거니까 나는 네. 기다렸다 집 사야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은 지금 정책만 가지고는 또 그거를 판단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누가 되든 이 대세 시장의 흐름은 바꿀 수 없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대선하고 상관없이 시장은 하락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락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럼 예. 누가 되든 어부지리로 그렇죠. 어부지리로 이제 누가 맞거나 예. 아니면 이제 누가 혜택을 입거나 이럴 수는 있는 거죠. 누가 대통령이 됐더니 집값이 하락하더라 뭐 이런 네네 그렇죠. 약간 예. 그런 예. 그런 얻어버리는 거를 그러니까 저는 이명박 정부 평가가 정말 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가 요즘 와서 좀 달라지는 평가가 집을 제대로 잡았다. 예.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저 SH 사장님도 그렇게 칭찬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보금자리 주택으로. 네. 반값 아파트 공급해서. 이게 이명박 정부는 오히려 집값을 잡으려고 한게 아니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부양하려고 노력한 사람이죠. 근데 부양하려고 했다가 조금 올라가려고 하니까, 아, 뜨거! 해가지고 다시 잠그고. 그러니까 시장 흐름에, 이명박 정부가 이제 탄생할 때는 뭐냐면, 그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벌어지고, 굉장히 이제 시장이 막 침체 분위기로 가는 상황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뭐 시장을, 물론 초창기에는 이제 좀 시장 잡아야 된다. 아직까지는 하락하지 않았으니까 시장 잡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갔지만. 그러다가 중간중간에는 다 풀어줬어요. 규제를 완전 다 풀어줬죠. 그런데 이제 시장을, 안정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계속 침체만 가는 상황. 여기서 정부가 해야 하는 역할은 뭐냐면 침체되는 거를 막아서 안정화, 이 제자리로 있는 걸 바라는 거죠. 근데 제자리로 있게 하지 못하고 더 이제 하락했죠. 그거를 하락한 걸 안정이라고 보면 안 되는 거죠. 안정화는 언제 됐었냐? 2012년, 2000 이명박 정부 말쯤에 자연스럽게 그냥 시장이 저절로 안정화됐고 이제 그때 풀어준 정책으로 인해서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상승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된 거죠. 대통령이 누구냐 이거보다는 그냥 사이클 흐름대로 그냥 다 흘러가는 거죠. 그렇죠. 정부가 미친 정부만 안 나오면 나올 수 있을까요? 그거는 모르죠. 예, 지금 약간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이제 걱정하고 있다. 예, 이번 정부가 약간은 미친 정부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거 이제 걱정하는데 시즌 3. 예, 이게 이제 제가 정부를 보는 입장은 상식적인 측면에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측면에서 뭐냐? 안정을 바란다 이거죠. 안정을 바라고
예, 그 안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책들을 내놔야 돼. 물론 우리가 봤을 때 틀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 가지로 접목되면 방향은 마찬가지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는 어쨌든 집값을 잡으려고 규제를 막 쏟아부었고 그중에서 효과가 난 것도 있고 안 난 것도 있고. 그죠? 근데 이제 미친 정부는 예상할 수가 없는 거죠. 예, 미친 정부가 되면 예상할 수가, 그 상식선을 벗어났다라는 게 미친 거니까.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냥 저는 이제 기준이 뭐냐? 상식적인 일반적인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행동들을 할 것이다. 누구나 벗어나지 않았어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뭐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 제 기준으로 보면 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행동을 했던 거예요. 아, 문재인 정부도요? 예, 다 상식적인. 그냥 시장을 좀 못 읽은 것뿐이지 어쨌든 시장을 잡으려고 죽으라고 노력한 건 맞거든요. 시장을 잡으려고 죽으라고 노력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정책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져보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반문 이 문재인 싫어 이게 아니고 문제 제기를 반대로 제가 해보면 결국에는 만약에 후랭이님이 대통령이라면 자 이때 어떤 정책을 내놨을까? 그럼 그 정책을 내놓은 것 같고 제가 다시 따져보고 이러면은 결국에는 비슷한 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이 상승하는 주택 시장을 잡으려면 방법은 사실 없어요. 뭐냐? 규제, 매수세를 누르고 공급 많이 하는 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매수세를 누르는 정책은 뭐가 나와야 되냐?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보세요. 뭐가 있는지. 매수세를 누를 수 있는 정책이. 이거 했는데 안 잡혔어. 대출. 예, 이거 했는데 안 잡혔어. 그럼 또 내놔야죠. 또 내놓고. 할 수밖에 없어요.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자꾸 정부를 일정 정도 지지하는 듯한 제가 문재인 지지자인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뉘앙스가 있었지만 그게 아니고 저는 정부를 이해하니까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걸 이해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중에서 좀 더 잘못된 거 이런 거는 지적을 하잖아요. 분양가 상한제, 임대차 3법 적용된 시점 이런 거. 그 양도세 중과 같은 경우도 저는 사실은 효과에 있어서 약간 미지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굳이 안 해도 되는. 아니, 이재명 후보가 그 얘기를 먼저 해가지고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풀어주겠다, 6개월 동안. 그때 이때 팔 사람들 팔고 뭐 그 이후 3개월은 뭐 25% 뭐 이렇게 줄여서 이제 나중에 1년 있다가는 다시 중과로. 네. 약간 살짝 뭐지? 예, 그거는. 평소답지 않은 약간 이런, 뭐지?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정부는 약간 이제 우클릭 하고 있고. 뻥카인가? 아니, 뻥카가 아니고 나름대로 고민은 한 걸로 제가 느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시장 수요를 제대로 읽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다 실수하는 게 뭐냐면 거주 수요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필수 수요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집을 사는 수요를 필수 수요로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냐? 자, 양도세 중과를 일시적으로 풀어서 풀어줬어요. 그럼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럼 이때 팔 수 있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일정 정도 너는 팔 기회를 줬으니까, 그러면 나는 내가 분명히 너가 세금 압박 때문에 못 팔았다. 이거를 얘기하니까 나는 이걸 풀어줬으니까, 너는 이제 할 말 없지.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게 전제가 잘못된 게 뭐냐면 수요죠, 수요. 수요가 이 많은 사람들이 안 깎고 싸게 던지지 않고 팔려고 하는 수요를 과연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사줄 건가? 안 사주면 이 사람 빠져나오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럼 다시 풀어줬다가 다시 잠기는 거예요. 아무 효과가 없는. 근데 여기서 막 샀어, 막 사버렸어. 그럼 폭등하는 거. 그러니까 이 사는 사람들의 이제 그 시장 상황에서 좀 다른데 지금은 약간 하락세로 넘어가니까 이제 매도세가 약간은 강해질 수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매수자들이 더 안 사거든요. 안 사죠. 그럼 이 사람들은 그냥 팔려고 시도만 했다가 다시 잠기는 거예요. 아무 영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를 지금 항상 보면은 제가 아쉬운 거는 사람들이 한쪽 면만 보는 거예요. 한쪽 면만. 다 지금 양도세 중과를 풀어줘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지금 매도자만 이미 수요는 다 살 거라고 딱 전제를 깔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팔면 막 사니까 이제 수요자도 없어지고 잠겼던 매물도 없어지고 안정화. 정말 좋은 그림이에요.
수요를 너무 어떻게 보면 쉽게 생각하는 거죠. 너무 띄엄띄엄 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 수요자들은 정말 냉정하게 지금 돈이 될 거냐 안 될 거냐는 정말 머리 굴려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인데 필수 수요로 이미 전제를 쫙 깔고 있는 거죠. 필수 수요. 그게 지금 시장을 잘못 보는 가장 큰 이유예요. 그러면 양도세 완화를 한시적으로 말고 그냥 계속? 계속 풀어주면 문제가 뭐냐면 양도세 지금 사실은 매수자가 줄어든 측면이 사봤자 수익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사봤자 수익이 없어지는. 근데 양도세 중과를 풀어주면 수익이 생기잖아요. 그럼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를 줄여야 되는데 수요가 늘어나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렇다고 매도자들이 적극적으로 파냐? 아니죠. 이건 일종의 정책으로 보면 부양이냐 규제냐. 볼 때 부양에 가까운 거죠, 이거는. 그러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지죠. 그럼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파냐? 매물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적극성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수요가 늘어나고 적극성은 없는 매물이 나온다. 그럼 누군가가 여기서 적극적인 사람이 툭 튀어나와서 사버리면 너도 나도 사게 되는 거죠. 아니, 분위기가 하락전환이니까. 하락전환 때는 이제 좀 달라요. 하락전환 때는 이제 매수자들이 안 사게 되고 이때 이제 그 매물이 좀 나오게 되거든요. 좀 더 되나 봐.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런 정책은요, 좀 지나서 하락 시장이 되잖아요. 그럼 100% 풀리게 돼 있어요. 그냥 이게 정책적으로 풀리는 게 아니고, 그냥 누가 되든 하락 시장이 되면 양도세 중과는 풀어주게 돼 있어요. 그럼 그때는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매수자들이 안 사니까. 그러면은 매도자들이 조금씩 적극성을 낼 수 있고, 그러면 시장이 이제 좀 매도의 적극성이 늘어나면서 시장에 오히려 이제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시장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다라는 걸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다. 그렇죠. 수요자와 공급자가 서로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불로소득 100% 환수. 이거는 좀 양도세 100%. 이렇게 하면 집값 잡힙니까? 잡힐 수 있죠. 양도세 100%면 제가 뭐라고 했죠? 수요가 투자 수요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투자 수요가 제로란 얘기죠. 그럼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수요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거주용으로만 살아. 네. 거주용으로 사는데 집값 안 오를 것 같으면 거주용으로 안 사죠. 임대로 가면 되니까. 그럼 집값 잡히는 건 확실히 맞죠. 근데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아, 불가능하다고? 이런 제도를 내놓는 자체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게 필수품이기 때문에 시장으로만 보면 정책을 이런 걸 내놓는 건 맞는데 정부는 일종의 당위성과 뭔가 국민들한테 공감을 얻어야 되잖아요. 여기서 100% 양도세를 매긴다. 이거는 공감을 얻기는 어려운 거죠. 너무하다. 과도하다. 짝짝짝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일부 있겠죠. 근데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과도하다. 사실 집 가진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주택자도 100% 매겨야 되고.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틈새가 생기면 안 돼요. 틈새. 그럼 그쪽으로 확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틈새가 뭐냐면 항상 무주택자거든요. 무주택자. 그러니까 수요를 잡을 때 무주택자도 원래 원칙적으로 무주택자까지 다 잡아야 수요가 안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다주택자는 잡고 무주택자를 풀어주니까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서 집값을 올리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은 거죠. 양도세 100% 다주택자한테만 때리면 소용이 없죠. 기본주택으로 임대 공급을 하면 집값이 안정될 수 있을까? 그것도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수요를 자꾸 지금 이미 전제가 다 지금 모든 질문에서 전제가 다 틀린 게 뭐냐면 수요가 거주다 이거예요. 네, 기본주택. 네. 뭐냐면 자 이런 기본주택 공급하잖아요. 그러면은 안 팔래. 정부 거죠, 정부 거. 네, 정부 거고, 이게 이제 지금 행복주택도 빈집 많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 왜 빈집이 많을까? 이 눈높이가 안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살기도 좀 불편한데, 집값 올라가는 것도 올라가면 다 수거해.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 이게 거주도 해결하면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수요인데, 시세 차익을 없애버린다. 그러면 굳이 살 필요가 없죠. 그럼 이런 기본주택을 하다가 말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지가 돼서 이 전 주택에 기본주택으로 80, 90%를 깔게 되면 뭐 성공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저는 이 과정이 중단된다라는 거죠. 불가능해. 왜? 자, 분양 막 하는데 안 사. 그러면 이게 예산 낭비가 되죠. 예산 낭비가 돼요. 안 팔리면 예산 낭비가 되니까 어느 시점이 되면 강한 반발이 일어나서. 왜 너 지금 계속 예산 낭비하냐? 세금,
어디다 길가에다 흘리고 있냐.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지도 않는데. 그래서 멈추게 되죠. 그러면 어느 순간 되면 이제 다시 집값이 올라가고, 그럼 투기 수요는 다시 올라가고, 방향을 잘못 잡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제가 잘못되면 좀 정치인들이 참 딜레마, 저는 딜레마라고 보거든요. 정치인들이 이거를 전 국민이 투자 수요로 보고 있다. 그 멘트 하는 순간. 예, 네,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정치인은. 그게 딜레마인 거죠. 전 국민을... 그러니까 시장을 제대로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 국민을 투기꾼으로 만드는 행위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게 그 정책을 내놓을 때 공감이 가는 이제 이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자, 내가 참 이런 정책을 내놓는데 자, 여러분들은 다 투기 수요니까 제가 이런 정책을 내놔서 투기 수요를 없애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정치가의 딜레마.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일종의 당위성 같은 게 막 들어가거든요. 주택은 주거로만 가야지. 왜 니네들은 투기로 사는 거야? 막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자꾸 시장에 대입하려고 하니까 이제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저 같은 때라면 쟤는 투기 수요로 인지를 하고 대책은 내놓되 말은 좋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표현을 해서 시장을 잡을 수 있는 방법들을 내놓겠다. 이렇게 이제 하면 되는 거죠. 정치인의 딜레마들이 분명히 있어요.